20대 중후반에 결혼하자마자 이곳에 와서 공부도 하고 또 필라델피아 학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임무상 목사님이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무상으로 계속 융자도 해주시고 이런 비즈니스맨으로 아주 성공하셨는데 제가 이제 40 되면서 한국으로 가서 교수생활을 했는데 아마 40대 후반 50대 때 아마 목회학교로 마음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셔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여기 오다 보면 계속 소식을 주고 받는 가운데 비블리카 신학교를 잘 마치시고 여러 교회에서 부교자 생활을 하시다가 또 금년 들어서 작년에 귀한 교회를 여기 개척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자 우리 목사님은 인생을 2모작 3모작 하시는구나 나는 한모작도 겨우 못하고 있는데 인생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아주 은혜롭게 이렇게 살아가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에 이것에 오자마자 또 전화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삼고 앞으로 저도 제가 이 교회를 늘 기억하면서 비록 소수가 보이지만 시작은 이미 하지만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좋은 복음의 등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위해서 마음과 힘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한번 시각적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려보시면 두 장면이 클로즈업이 됩니다. 한 장면은 소위 갈릴리 호숫가라고 하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종교 지도자로 부상하기 시작하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가르침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누가는 그 장면과 더불어 베드로와 몇몇 친구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잡지 못하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호숫가에 배를 두고 그분을 기우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낙심 중에 있는 두 장면이 우리 본문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베드로와 어부들에게 향해 오셔서 지금 고기 못 잡아서 마음도 불안하고 낙심하고 짜증도 나는 그런 상황인데 배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올라타세요.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을 그 호숫가에 앉게 하시고 거기서도 가르치시는 거예요. 간단한 일상적인 장면 같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기 인기를 더 누리기 위해서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가 실패한 그 현장을 이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요구지만 어렴풋하게나마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새로운 신앙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지도자임은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 중에 있었고 한계 상황이고 기대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인생의 문제에 꼬일 대로 꼬인 그런 상황이었지만 베드로는 그 상황을 잘 관리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베드로의 입장에서 인생의 낭떠러지에서 인생이 꼬이고 뭔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어떤 부름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기대 이상의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보게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한계의 상황이 위기 상황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3분의 1이 다 줄었어요.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그러한 밑줄량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야 바닥을 치고 교회가 다시 부흥할 것인가. 교회 프로그램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재정도 빈약해졌습니다. 더군다나 가슴 아픈 것은 주일 학교 학생과 청소년이 확 줄어버렸어요. 우리 인민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미래를 생각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야말로 한계 상황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AI 시대고 문명은 발전하지만 결혼하기가 힘들고
직장 얻기도 더 힘들고 애를 낳기는 커녕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면 그러한 위기 속에 있으면서 이런 한계 상황을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이민 사회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중차대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신 예수님의 그 부름과 베드로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역시 이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그런 터닝포인트를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절실하다는 것을 저 자신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무지 받아줄 수 있는 요구를 예수님이 하셨을 때 베드로는 먼저 어떻게 했나요? 절망하고 짜증나고 아무 요청도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입장이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비우고 따랐습니다. 한계 상황이었지만 자기 빈배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도 허용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어드렸어요. 낙심했지만 뭔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예수님이 당신의 필요를 위해서 빈배라도 올라오시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내어드렸어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 두 척이 떠 있었고 빈대였고 실망 중에 있었고 내일을 어떻게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똑같은 배 똑같은 금을 똑같은 업어드렸지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빈대에 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타셨어요. 자기를 비우고 용납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요구였지만 드렸어요. 그 부름에 응했어요. 인간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한번 쓰십시오. 바로 빈배의 주님이 올라타시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조차도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하고 교수지만 기도하기조차 버거운 때가 있어요. 사람인데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한계 상황이 다 피해가는 거 아니잖아. 예수 잘 믿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음성이 내게 다가온다면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다면 기도할 때 뭔가 새로운 마음의 열림이 있다면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어놓고 주님을 맞아들이고 말씀을 수용하기 시작하면 그때 큰 변화의 첫걸음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다른 날을 준비하고 배를 깨끗이 청소하고 그물도 새롭게 정리해야 될 그때에 예수님이 와서 배 타시고 자기 영업을 하시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더 전하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 그 빈배가 상상할 수 없는 풍조의 배로 열매 맺는 배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담는 그런 배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사격을 헤맬 때 자기는 누군지 몰랐지만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 지도자가 와서 그 장모를 고치고 병을 치유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어렵풋하게나마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믿지는 않았지만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자그마한 막연한 예수님에 대해 생각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왔을 때 자기의 일도로 찾아왔을 때 그 예수님의 청함과 부름을 적극적으로 붙잡았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현장에 모셨습니다.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작정하고 내 마음에만 품고 있는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합니다. 베드로처럼 받아들이고 내어드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원리, 신앙의 어떤 가치, 기도하며 느낀 것을 신앙생활 영역에서 잘 지키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 일터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적어요.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내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결단을 촉구하실 때 그것이 어디라도 어느 때라도 내 삶의 현장에, 내 일터에, 내가 공부하는 그 도서관 안에 그런 깨달음과 부르심이 있다고 한다면 장소의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인정하고 즉각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가 되어 초대교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배후에는 그런 결단력이었습니다. 결단. 자주 넘어지고 배신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이 있고 뭔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지체치 아니하고 돌아서 연기하지 아니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베드로를 쓰셨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가장 중요한 동역자로 삼으시겠습니다. 자기 빈별하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면 내어드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힘드니까, 내가 절망 중에 있으니까, 내 고가 석자인데 내가 한계 상황인데 누구를 내가 돌보냐,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제 빈대라도 저의 실패라도 나약한 중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쓰시겠다고 한다면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비움의 결단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기 비즈니스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 베드로가 고기사인데 실패했구나. 열심히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 다 전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이기적인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지금 베드로와 그의 동역자들, 우리 어부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서는 목수의 아들이었고 목수였던 예수 그리스도. 고기 잡는 것이라고 한다면 베드로를 따라갈 사람이 없고 어부 중에 어부였는데 4절과 5절에 보면 또 엉뚱한 요구를 또 하세요. 너희가 한번 저 깊은 호숫가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한 고기를 한번 잡아봐라.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도무지 고기 잡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숫가에 가신 분도 아시겠지만 낮에는 햇살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다 깊은 물속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고기가 조금 선선해지면 고기가 밤에 수면 위로 살짝 올라올 그때 저희만 그물로 고기 잡는 게 갈릴리 호숫가에서의 고기 잡는 일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낮에 말씀을 다 가르치고 빈배에서 자기 활동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그 친구들에게 저 깊은 곳에 가서 대낮에 고기를 잡으라고 도무지 비상식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황당한 고기 잡는 방법을 목수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한 거예요. 그때 우리 베드로는 이 절망 중에 있었지만 어떤 답변을 합니까?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라. 말씀에 의지하라. 그물을 제가 내리겠습니다. 자기 빈배를 비어서 내어드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모습을 다 보고 뭔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능력이 임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마음이 계속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순간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변화는 상당히 기간을 가지고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고기 잡았던 경험, 자기들한테 노하우, 수단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예수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요청하고 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갈릴리 바다에서 도무지
보기 잡는 방법이 아닌 그런 이상한 방법으로 요구했지만 받아들이고 행하니까 결단을 행동 옮기니까 엄청난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생각보다 신앙대로 살기가 상당히 힘겹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아시는 대로 일제치하 때 신사참배 때문에 황제 숭배하지 아니하면 목사로서 교인으로서 배교하고 우상 숭배해야 그 현실 상황 속에 잘 적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부하고 옥중에서 순교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쫓겨나가고 자기 마을에서 자기 사회에서 절단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신앙을 지켜나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만큼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믿음의 새 다니엘과 그 새 친구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됩니까?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살면서 많은 영화도 누리지만 금신상을 만들고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강요할 때 자기의 방법, 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얄팍한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믿음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인간의 뜻을 넘어서고 하나님은 결국 인생의 모든 생사하고 우주의 모든 질서 모든 왕권도 하나님의 왕권으로 다 제압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한계 상황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수 있는 결단력이 생겼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우리가 처넘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구하실 수 있습니다. 풍부불 속에서도 자작불 속에서도 우리를 구해낼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를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원칙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사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을 모형화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을 아옵소서라고 하는 결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인간의 생각, 경험, 삶의 방식, 편하게 세상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나 미국교회가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비록 소순할지라도 다니엘 그 세 친구 신사참배를 반대한 믿음의 의인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의인 열 사람이 있으면 부패해가고 죽어가는 도성이 살아날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다수의 결정 다수가 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소순할지라도 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구해주실 줄 알지만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기독 신앙으로 나가는 사람 앞에 세상이 패배를 당합니다. 세상이 굴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배짱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너무 위축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치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예배는 하나 의식적으로만 한단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그랬듯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랬듯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가 풀무불에도 개의치 않는 그런 믿음의 결단.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과 위배된다고 해서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결단하는 그 신앙이
한계 상황 안에서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이민 교회 위기를 좀 이겨 나갈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결단을 했을 때 말씀대로 예수님이 고기 잡으러 가는 방법을 실천했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베드로는 그야말로 기대하지 않았던 기적 중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근본의 고기가 꽉 차게 됩니다. 두 배 그 빈대가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 두 배에 완전히 배, 그 고기로 꽉 차가지고 다른 배를 요청을 해서 도움을 받을 정도 그렇게 큰 기적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변화는 진짜 변화는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많은 생선들을 잡았다고 한다면 기뻐하고 일상적으로 큰 돈을 벌었으니까 기뻐해야 될 텐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큰 공포심, 큰 경외심이 생겨났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바로 자기 앞에 있었던 그 예수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온 우주 만물, 자연현상까지도 지배하는 창조주시오, 구속주시오, 자기 자신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사형통하고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얻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집값이 막 올라가고 그러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감사하게 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창조주시고 구속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심을 분명히 알게 되니까 아슬하게 알았던 그 예수님, 어렴풋하게 인식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결단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만들어져 탄생하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창조주시고 구속주시고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새로운 미션을 주십니다. 너는 더 이상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그런 어부가 아니다. 이제는 사람 남는 어부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 지역에서 더 나아가 소아시아로 로마로 그리스로 세계 모든 열방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너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만방으로 행해지는 사람 남는 어부의 행렬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신앙적 위기도 겪었지만 아마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경험했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갖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고기 잡는 방법을 통해서 풍성한 고기 잡는 그 역사가 베드로의 기억 속에는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어릴 때마다 나를 사람 남는 어부로 보내시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성령 강림의 선교 역사가 주님 제자의 증인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바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빈배가 아닌 엄청난 고기를 채운 그 배를 보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돌아올 숱한 경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방법을 내어놓고 고기 잡는 풍성한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앞으로 자기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를 통해서 이루실 성령 강림과 오순절의 역사를 통한 사람 낳는 어부의 역사, 선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의 행렬을 이미 갈릴리 호숫가에서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며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깨닫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한계 상황에서 고기를 잡지 못한 실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고 예수님이 하란 대로 순종했을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은 오순절 성령강림을 통해서 150명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세계 선교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역동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만 봤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이 사건을 간단하게 조명해 보기로 합니다. 2004년도에 앤토니 플루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대의저가 존재하는 신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는 유명한 철학자였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장에서 보면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느지막하게 학문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기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발견한 것을 아까 말씀이 존재하는 신 네어이저 가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런 성경의 창조 역사를 늦게나마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의 미세 조정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미세 조정, 하나님의 fine tuning,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조정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개인적이든 시대적이든 기관이든 교회든 다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이무상 목사님이 여기에 교회 개척하신 게 본인이 하셨다고 생각 안 하시죠? 그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나오시고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원해서 됐다고 생각하시는 건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교회로 오게끔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손길을 인정하셔야 돼요. 바로 그것이 앤토니 플루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로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의 미세 조정이라는 용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빈배를 내어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베드로의 결정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조정하십니다. 사사로운 것 하나까지도. 저는 그래서 우리 이무상 목사님의 제수되시는 노사연 씨를 참 좋아해요. 노사연 가수가 노래한 것 중에 여러분 만남 아시죠? 만남 가사 아세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러시죠? 인정하시죠? 예.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만나신 것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적인 만남이에요. 알렐루야. 우리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오늘 필라테스에 살아가고 이민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왔고 내가 뭘 결정했고 내가 이미 뭐 투자해서 왔고 내가 한 것처럼 하지만 결국 한눈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각도에서 보면 오늘 안토니 플루가 말하듯이 바로 하나님이 다 뒤에서 보이지 않지만 미세 조정을 통해서 오늘의 나가 있게 된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용감해서요? 배우들과 잘나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변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안드레가 먼저 세례요한의 제자가 되었어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안드레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 누군지 알았어요. 그래서 먼저 안드레가 형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강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한순간에 갑자기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뜻을 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자기의 장모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죽어가는데 자기가 예수님에게 뭔가 선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방문해서 자기의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해서 끌리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인간의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내 힘만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뭔가 초월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수많은 수천 명의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배우는 바로 말씀의 의지에서 순종할 때 얼마나 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지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베드로가 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준비하시고 섭리적인 만남을 예비하셨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게네사라 호숫가에서 절망 중에 있었던 그 순간에 당신의 말씀 사역을 하면서도 추구하는 영혼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우리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자로 삼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소수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개인 사정이 녹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마십니다. 비우시고 내려놓으시고 말씀의 의지에서 결단하시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자손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본성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비록 1년도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능력과 은총을 함께하셔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